어머니 얘, 얘 안고 저 캔들에 넣어버려요. 지금 안고. 지금요? 응. 안고요? 응. 그냥 이렇게 안어. 가슴으로 안지만 손으로만 안고 넣어버려. 이렇게요? 응. 줄 빼고 선생님? 아, 됐어요. 줄까지 다 넣어버려요. 응. 넣어? 아니요. 줄까지 넣어야 돼요. 꼬여요. 넣고 문 잠가. 들고 일로 와보세요. 들고 방향을 저 이쪽 방향으로 해서 그렇지. 저 뒤에다가 탁 대버려요. 이제 이거를 이제 만약에 코디네이터 분 오시거나 그러면 방에다가 넣어버리면 되죠. 선생님 그렇게 해봤거든요. 네. 난리가 아니, 나요. 난리 나죠? 자기가 죽는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간 다음에 보니까 이 발톱이요. 이거를 막 다 창살을 이렇게 해가지고 피가 막 맺히더라고요. 그렇지. 팔자야. 알 수 없어요. 안 그래요? 쥐가 뭐 이런 거 같고 뭐 이럴 때 다시 이제 꺼내가지고 줄 잡고 줄 잡고 다시 밀쳐. 저리 가. 저리 가. 어? 잘했어요. 뭐. 어머. 바로 안착했어. 어머니 신기하시고. 이제 리액션이 참 좋으시네. 네. 한 55세까지 네. 괜찮아요. 어머니 줄 잡고 꺼내봐요. 한 55세까지 마음대로 쓰던 카드 막 쓰고 산 거예요. 막. 아. 그냥 마음대로 막 썼어. 근데 그 카드 뺏으려고 하니까 이제 막 난리 난 거지. 그냥 가만히 있어요. 괜찮아요. 아니라고 지돌. 이제 나 이제 움직이려거든. 막 짖고 막 이제 그러려고. 지금 이럴 때도 일어나 줄 잡고 일어나. 일어나서 우리 셋 바깥으로 내보내요. 이렇게 해서 바깥으로 내보내고 와서 됐어. 일로 와요. 오고 이쪽으로 오지 못하게 막아요. 지지면 우리 가족 아니야. 막아. 막아요. 아 잘한다 어머니. 아유 어머니 저 훈련을 안 했네. 못하는 게 아니라. 아유 어머니 뭐 딱 하지마. 조금 있어 할머니인데 이 손주 여기 와가지고 놀러 오고 그래야죠 어머니. 오지 못하게 여기는 지지면 우리 게 아니야. 우리 집에 오는 손님들은 다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딱 알려주는 거죠. 근데 한 7년 동안 그렇게 살아가지고 그게 아마 다시 우두게 저리가. 너 우리 가족 아니야 지금. 이때 어머니 발로 하기 힘들면 줄 잡고 저쪽으로 보내세요. 발로 하기 좀 힘드시면요. 어, 그렇지 하고 좀 서 있어줘. 한 5초만이라도 앉아. 됐다 강아지 보면서 뒷걸음으로 천천히 오시면 돼. 어, 날 쳐다본다. 엄마가 갑자기 왜 그래. 안 본다. 30분도 안 된 것 같은데. 천천히 가서 또 하세요. 천천히 가서 줄 잡으세요 어머니. 뭐라고 화낼 것도 없어. 그냥 잡고 가가지고 또 넣기만 하면 돼. 넣고 5초만 서 있다가 그냥 훅 오세요. 한 7년 동안 요 버릇이 있는데 어떻게 한 잠깐 동안 바뀌겠어요? 근데 잠깐만 했는데도 이만큼 느낌 나오니까. 집에 손님이 왔으면은 뭐 냄새 맡고 긴장하는 건 좋아. 달려들고 무는 건 안 돼요. 이 정도는 우리가 알려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아마 지금 당장은 일시적일 거예요. 왠지 아세요? 제 마음속에도 엄마 지금 선생님 와서 이렇게 하는 거지. 선생님이 있으니까 엄마가 좀 변했나 보구나. 선생님 가면 두고 봐. 이게 지속적으로 해야 되거든. 아, 저 막 저렇게만 있으면은 얼마나 예뻐 닭발 주면 되고. 또 사람 없을 때는 무릎에도 좀 놓고. 근데 그런데 만약에 이 친구가 저런 행동을 보일 때는 단호하게. 네네. 단호해. 이제 얘가 이제 안단 말이에요. 딱, 아 엄마는 이럴 때 화가 나는구나. 이럴 때 나를 예뻐하는구나. 어, 너무 신기해요 지금. 지금 얌전하죠? 네. 일로 와 해보세요 어머니. 일로 와. 거기서. 지돌 이리 와. 이리 와. 거기서. 지돌 이리 와. 이리 와. 괜찮아? 이리 와. 지도 이리 와. 어? 오세요. 어? 오세요. 일로 오세요. 아이고. 헤이 꼬리. 저는 예뻐하지. 지금 예뻐하잖아요. 지금 옆에 있는 게 뭐가 문제야, 그죠? 응? 제가 어머니 이제 일어나서 어머니한테 가까이 갈 거예요. 악수 신청하려고. 근데 혹시나 이 친구가 왕왕 지지려고 하면요. 제 악수를 거절하더라도 저 친구 줄 잡고 다시 저기로 캬, 데리고 가세요. 자, 일어납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줄 잡고 절로 가세요. 그냥 가서 쭉 가시면 돼요. 응.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놓으시고요. 강아지 놓으시고 이쪽으로 오세요. 박스 신자. 아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또 올려 그러면은 이 친구 지켜봅니다. 지켜만 봅니다. 지켜봅니다. 한 발짝 갑니다, 강아지한테. 잘하셨어요. 이 친구한테 내 딸 옆에 가지 말라는 태도로 딸과 강아지 사이 껴들어 보세요. 응. 딸 옆에 가지 마. 내 딸 옆에 오지 마. 응, 저리 가라고 하세요. 응, 응, 응.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 됐어요?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걔네들 죽여. 에라이 모르겠다. 어머니 눈빛 보세요. 저희한테 자료 보낼 때하고 지금 눈빛이 많이 다르죠. 네. 아, 뭔가 하면 난 할 것 같다는 그 불타는 의지가 네. 눈빛에서 아주 강력하게 보이고 있어요. 아까 멕시코 얘기하실 때만 해도 긴가민가 하셨는데 지금 눈으로 보시고는 막 어우 활활 타오르고 있어요. 눈빛이 개들마다 조금 달라요. 이게 어떤 개들은요, 사람이 쇼파에 앉아있잖아요. 쇼파에 올라오라 그래도 안 올라와. 안 올라와요. 제가 어떻게 감히 그 사이에 가 있어요. 팔 옆에 있을게요 라고 하는 개가 있고, 이러다가 내가 이제 다리 좀 이렇게 꼬으려고 하면은 이래요. 태도가 다르지. 이런 성격의 사람이 길거리에서 가면 안 맞을까요? 아, 생각 이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 진짜 경찰서에 가가지고 못 났거나 막 그래, 그럴 거야. 맞아. 유치원 갔다가 퇴짜 맞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 유치원에 가서 애 교육 좀 시키려고 그래 했더니 상태를 물어봐요. 그랬더니 어머니 입질 공격성은 안 된다. 훈련부터 받아야 된다. 그런 애 받을 수 없다고 죄송하다고 했고 딱 거절을 당한 거예요. 그렇지. 내가 나중에 아이 저 손주 네. 유치원 보내는데 이렇게 피 나오고 그러면 기분 좋겠어요. 그럼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두 군데 했다가 다 퇴짜 맞고 와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강원장님밖에 안 계시다. 아니 뭐 훈련 뭐 금방 됐는데 뭐. 아니 너무 신기해요 지금. 나가자. 이 상황이 그치? 이게 너무 신기해요. 이게 남이 계시는 건데 상상도 못해요.